안녕하세요. 저는 히오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찬쌤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요, 저희 히오떼 썸머 컬렉션 중에서 네온에이드 컬러를 활용한 에이드 그라데이션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요거는 글리터를 먼저 얹을 거예요. 글리터는 막브러쉬. 얘 아까 믹스해놓은 거 있죠? 요거. 플레이 위드미랑 그리고 디스코랜드 그거를 이렇게 밑에 가볍게 그냥 톡톡톡톡 얹어주세요. 이렇게 톡톡톡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디스코랜드의 이런 자잘자잘한 글리터로 위로 올려줘가지고 그라데이션.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리터의 요철 오즈탑으로 전체적으로 싹 덮어줄 거예요. 그렇게 글리터의 요철이 심한 편은 아닌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덮어줘야 그라데이션이 깔끔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오즈탑 발라주시고 이렇게 눈선도 실제 손톱이 한다면 능선도 같이 맞춰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고 경화하겠습니다. 체리에이드 오렌지에이드 보여드릴게요. 자, 진한 거 먼저 그라데이션 할 때는 진한 컬러 먼저 하시고 그다음 연한 컬러로 그라데이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먼저 체리에이드를 반에서 살짝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양은 소량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렌지들을 옆에다 덜어서 가운데로 오면서 그라데이션 하고 오렌지 양 많았어. 다시 딸기들을 그라데이션 시켜주고 넣기 전에 닦아주시고 자, 이렇게 반반씩 바르신 다음에 히오떼 롱스케어 브러쉬 롱스케어 브러쉬랑 오즈탑을 여기에다가 덜어줄게요. 제가 다음에 오즈탑 이렇게 롱스케어 브러쉬에다가 전체적으로 먹여주세요. 이렇게 찰랑찰랑 트리트먼트 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찰랑찰랑 먹여주시고 너무 많은 양을 또 먹여주시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이 정도 먹여주시고 나서 브러쉬 각도를 높여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브러쉬를 너무 세우게 되면은 얘네가 찍혀가지고 파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경계만 사르르 해주시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코트 진행해 줄게요. 투코트 진행할 때는 원코트 했던 것보다 살짝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제가 한 반에서 살짝 더 내려와서 했었는데 얘는 한 3분의 1 정도만 내려와서 하고 다시 묻혀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오렌지, 이쪽에서 보면 핑크. 짠. 자, 이렇게 하고 당황하도록 할게요. 자, 오디션 타.